시작하겠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강풍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을 타고 민가와 해안가로 급속하게 퍼지면서 강릉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축구장 530배 이르는 산림이 소실되었고 대표적 관광지인 경포대 인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고 하며 상영정, 인월사 등 문화재도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경남 양산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조한 환경에 바람까지 겹친 산불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진화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화재 발생 요인이 없는지 사전 철저히 점검하는 노력이 각 지역별로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 복구에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이재민들을 우리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급하게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이재민들의 도움 호소 목소리를 당장 내일이 걱정인 이재민들을 위해 우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5일의 대전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이어서 강릉 지역에 대하여도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정부에 적극 건의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중진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고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중단되었던 최고위원과 중진의원님들의 연설회의가 이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절체절명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굴종적 대북관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기에 빠뜨리고 또 일자리 파탄, 부동산 실패로 대표되는 경제 실정으로 문재인 정권 내내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정부는 민생을 잘 챙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지켜야 할 윤리 기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 당의 기강을 세우는데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당이 겪었던 여러 차례의 고민마다 우리 중진 의원님들께서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기둥 역할, 당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자주 뵙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원내대표로 하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 올립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금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당 내외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원내에서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여러 가지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중진 의원 여러분들의 경험과 해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첫걸음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방어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집권 여당으로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 주도권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이 당 지지율 회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민생 개선을 위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도 구체화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이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는 대외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당연히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야 협상 과정에서 중진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아,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 우리 김기현 당대표 호가 이제 정상적으로 출범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7일에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지도부가 이제 완벽하게 짜여졌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직전 당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중계를 받아서 물러난 지 무려 한 270여일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늦었지만 그러나 이제 또 김기현 당대표가 출관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국정 지지율이라든가 우리 당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IMF가 세계경제 전망치를 이렇게 내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 정도로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연속해서 4차례나 이렇게 낮아진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위주로 한 수출의 감소, 그걸로 인한 무역 적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생필품 가격이 특히 올라가고 있고 해서 실질적인 우리 한국 국민들의 실질 소득 자체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에 나가보면 직접 피부에 와닿고 느낄 겁니다. 가게들, 음식점들이 문을 닫는 음식점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재래시장에도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또 문은 열어놓았지만 장사를 하지 않는 가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치는 제가 볼 때는 경제와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을 때는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실수를 한다든가 한다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관용이 되지만 경제가 어렵고 생활이 쪼들리고 하면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제 언론만 펼치면 TV만 켜면 정치인들이 싸움박질하는 그런 모습만을 이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당보다는 집권 여당과 정부에 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기현 후보가 이제 출발하는 이런 마당에 연금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또 차질 없이 추진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알아서 그것을 잘 해결해 주는 그런 경제정책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전대를 통해서 김기현 당대표 선출이 되고 또 우리 원내대표로 또 윤재욱 대표님이 새로 선출이 됐습니다. 또 우리 총장님과 또 우리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직이 개편되고
첫 번째 이렇게 그 최고 중진 회의를 갖게 돼서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또 새로 출범한 체제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지도부는 내년에 총선을 이겨야 되는 아주 절대절명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이 0.73%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이번에 총선은 저는 대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시점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은 우리한테 그렇게 그 녹록치 않은 상황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그 우리 전대 이후에 최근에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도 우리 당 지지율이 32% 나오고 있지만 한 달 사이에 지금 7%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우리 전대 이후에 우리 당의 지지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금 최근에 나타난 보궐선거에서도 보면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 주는 시그널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지적이 있었지만 민생의 어려움 또 민심의 흔들림이 좀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지만 어저께인가 일어났던 우리 강릉의 산불도 많은 민심을 동요시키고 있고 최근에 대전에서는 10대 어린이가 그 음주운전에 치여서 인도에 있는데 사망을 하는 이런 사건 또 40대 가장이 그 음식 배달을 하다가 그 음주운전에 치여서 40대 가장이 사망하는 이런 것이 볼 때마다 우리 민심은 상당히 가슴 아파합니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또 2-4분기에 또 에너지 가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제안입니다. 우리 그 현장에서 있어 보면 우리 그 장의 그래도 중심적 인물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우리 집권 여당의 품위에 맞는 품격에 맞는 저는 언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언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우리 당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엄격한 이제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기현 대표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 수를 30명 줄이겠다 이런 거를 제가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우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제안인데 이게 부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300명 그 제일 처음에는 초안으로 나올 때 330명, 350명 안을 갖고 나왔지만 우리 당이 300명으로 해야 된다. 강한 주장에 의해서 지금 전원위원회에서 제시된 3개 안도 300명을 실링으로 제안한 상태에서 새 안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당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인데 이것이 우리 그 국민들께 조금 부각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지금 30명 이 문제도 사실은 그 IMF 이후에 지금과 같은 그 정치에 대한 불신 또 굉장히 민심이 흔들림으로써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99명에서 273명으로 26명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대 국회는 273명으로 구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여론이나 국민의 지금 심정으로는 국회의원 수 줄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대표께서도 30명 제안을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우리 당이 적극적인 우리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서 이것을 관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때 저는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전원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 선거법에 관련돼서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야당의 단합에 의해서 또 엉뚱한 선거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선거법을 이렇게 개정해야 된다는 좀 당론을 정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2018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선거법에 흔들리면서 굉장히 이상한 선거법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우리는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선거법에 대해서도 먼저 안을 만들고 국민한테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볼 때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 여당답게 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제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위가 고삐를 바짝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능하신 박대초 의장께서 잘 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금 각 부처별로 총동원을 해서 어느 부분에 우리 국민의 애로가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력 문제 얘기 들어보면 농촌도 문제지만 지금 운수업계 얘기 들어보면 인력이 없어서 지금 이 운수업계가 지금 뭐 이미 법인 택시는 절반이 서 있고요. 마을버스 전국에 5,500대 서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절반 이상이 그냥 서 있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법무부와 협의해서 해외에서 필요한 우리 근로자들 과감히 완화시키는 조치 이런 거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당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약이나 간첩의 문제 이것도 우리 당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여야 되고 또 지금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 좀 산자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발표도 없고 아무것도 뭐 발표하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자신도 잘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 이렇게 나는데 우리 수출 대책 지금 어떻게 하는지 무슨 우리 당이 주도가 돼서 산자부로 하여금 발표를 시킨다든지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수출 대책 이렇게 해야 된다고 부처와 전문가들하고 협의 끝에 우리가 먼저 이슈를 갖다가 선점해 나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하여튼 각 부처별로 지금 국민이 애로를 겪고 있는 부분이 뭔지 총동원해서 그 애로를 해결하는데 우리 당이 정책을 걸고 지금부터 당이 주도권을 잡고 가지 않으면 우리 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정치적인 혁신 문제 또 경제적인 또는 사회 정책적인 문제 교과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과서도 지금 19년도에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에서 검증받은 거 2020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가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2025년에는 이제 새로운 그것이 또 교과서가 또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가짜 역사 가르치는 거 이거 대책 교재라도 만들어서 보급해야 하는 그 강한 드라이브를 우리 당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각 부문별로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책위가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주 의장님의 우리 당의 강공 드라이브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유일한 홍일점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는 국민의힘의 그 다양성과 미래 비전에 관해서 함께하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이 회의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혁 원내대표님의 역할에 기대가 큽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전에는 국가부채가 뭐 3%에서 한 5% 정도 늘었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매년 약 한 23% 정도의 국가부채가 있어서 지금 재정준칙을 설정하지 않으면 만약 문재인식의 정권 운영이 한 번만 더 된다고 하면 국가가 부채로 파탄 지경에 이르는 현 작금입니다. 이 와중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도 있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침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이제 정지한 것처럼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화되는 대한민국 경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제3의 도약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래하고 있느냐 하면 그전에는 IT 바이오 중심이다가 지금에는 AI, 데이터, 메타버스, 통계,
레이닥, 우주항공과 같은 고부가 가치, 무형의 기술 중심의 경제 전환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저희를 믿어주신다면 재정도 안정되고 제3의 도약이 돼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모든 표준과 또 선진국과 중진국에 아우를 수 있는 원칙과 경제 중심의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김기현 대표님과 윤재혁 원내대표님께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 창업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세계 경제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재인 정권 때 너무 돈을 많이 풀어서 실질 경제와 괴리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그 수준, 새로운 첨단 기술 수준의 경제로 가기 위한 진통의 과정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현이 된다면 지금의 위기는 너끈히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실은 모든 그 위원회에서 입법이라든지 정책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의구현사재단 등 문재인 정권의 패러다임을 지지하는 각종 단체들이 올 가을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위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또다시 문재인 패러다임이 5년이 된다면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맡기는커녕 경제가 파탄되고 국가의 기틀 모두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보험기금도 여러 가지 그 무분별한 지원 때문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고 저출산을 지원할 어떤 새로운 예산의 수요도 창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문제를 진단하고 시정하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실천하는 것에 관해서 저희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적으로도 힘을 결집하고 국제적으로도 힘을 결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의견을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그런 점에 있어서 힘을 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윤재욱 원내대표님 체제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우리 총선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달린 건건일척에 이제 승부를 우리는 치러야 합니다. 만일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총선 채비를 해야 되느냐? 저는 특별한 총선 승리의 공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가 100만 당원의 일치 단결하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는 것. 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보수 정당은 늘 분열 때문에 많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 노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 분열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의힘의 언어가 아닙니다. 차라리 분열 요인은 우리보다는 다른 당이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정말 차돌처럼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뭉쳐야 된다. 그리고 총선 채비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 어떤 인물을 내세우느냐가 굉장히 그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바로 인재영입위원회, 인재발굴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가동시켰으면 합니다. 늘 보면 총선에 임박해가지고 무슨 사람들을 고르니 하다가 뭐 밀고 땡기고 하다가 그 밥에 그 나물 소리를 듣고 공천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 1년 전부터 정말 밀도 있게 사람을 발굴하고 이 사람들에게 총선 채비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 미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라는 청사진을 좀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내년 4월 10일 총선거는 586 운동권 세력 대 미래 준비 세력의 일대 대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미래 준비 세력으로서의 위용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자신감 있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재 영입을 위한 그런 어떤 장치를 좀 촘촘하게 분명하게 가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무슨 지지도 가지고 그러는데 지지도라는 게 업앤다운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즉각 적재적소에 적시적소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상 필벌을 분명히 한다. 이건 뭐 지도부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분명하게 자신감 있게 대명분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정확한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입니다. 요즘 무슨 여론조사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 하는데 저 그렇게 큰 신뢰 안 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여론조사는 선거 결과입니다. 직전 전국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그 가능성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 우리 승리를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일 좀 하게 해달라는데 그걸 우리 국민들이 안 해주실까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를 몇 년 내내 지금 우리가 목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를 허무는 민주당의 저러한 무자비한 행태를 목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의회 목표에 민생이 있습니까? 오로지 자기 당 대표 사법 리스크 감추는 데만 급급한 거 아닙니까?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 아닙니까? 이런 제1야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들에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바른 모습을 보여주리고 조금만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전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중심으로 차돌처럼 단단하고 굳건하게 혼연일체가 돼서 대동단결하는 것, 그것이 저는 총선 승리의 유일한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먼저 이길 준비를 다 해놓고 전쟁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이길 조건이 대내적인 조건, 대외적인 조건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오늘은 대내적인 조건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정진석 대표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미리 찾아서 준비시키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하나는 공천 원칙을 빨리 확정하고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공천 제도를 관철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21대 우리 선거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우리들의 잡음 때문에 선거를 훨씬 더 진 케이스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그 두 번 공천 과정에서 당내 공천 분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헌 당규에 따라서 어떻게 공천하겠다는 그 원칙을 빨리 확정해서 발표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공천 원칙이 확정 발표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할 데이터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협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해서 당원들이 승복할 수 있는 공천 틀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준비는 지금도 빠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시간을 놓치지 말고 대내적인 그 두 가지 점을 빨리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참 말은 그럴싸하게 다들 잘하는데 실천을 안 합니다. 최근에 전원위원회로 이렇게 뭐 지금 계속 국회가 열려 있습니다만은 전원위원회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의원 정수를 줄여야 된다. 59.9.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7.6. 그럼 답은 명확합니다. 의원수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당에서 의원수 줄이자 하니까 일부 좌파 언론, 일부 언론에서는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감동이 안 오지요. 저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당 지도부에 이걸 정식으로 건의하겠다 했습니다. 비례대표제 폐지,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거, 이거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께서 국회의원들 기득권 내려놓겠다 기자회견 최근에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포기, 폐지 이것도 우리 총선 공약에 넣어야 됩니다. 비례대표제 폐지는 헌법 제 41조 3항의 헌법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3분의 2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만이 비례대표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내년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정치 세력과 비례대표를 유지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의 대결에서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말로만 의원수 없애겠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비례대표제 폐지를 내년 총선 공약으로 그리고 국민들께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걸 우리가 관철시키 내는 정치 개혁을 국민의 힘이 먼저 앞장서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대표님, 원내대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결론만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권 10개월 됐는데 이게 남의 탓으로 우리가 헤쳐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개척하고 조직을 만들어서 내년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책이라고 봅니다. 정책은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이기 때문에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저 먼 시골의 촌부들도 대한민국이 쪼로들고 있다. 이 인구 절벽 문제를 조금씩 조금씩 인식을 해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골에 이제는 부파려는 인부도 없죠. 또 있다 하더라도 20만 원, 30만 원 줘야 하루 일당을 주는 이 현실 기근을 보고 아 인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대책을 우리 당에서 상당히 신사숙고해서 선수를 치는 정책이 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당 지도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직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뭐 흘러 들어오는 얘기로 봐서는 20만 30만을 우리 당에 심어놔 있고 그 힘으로 우리 당에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선전이 온갖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저는 당론으로 한두 사람이 치고 나가면은 서로 눈치 보고 뭐 이것저것 다 보느라고 말 못할 텐데 당론으로 이 문제는 결정을 해서 빨리 수습을 해야지 이 목사 선화교회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정책의 선순데 우리가 선망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 야당은 뭐 되든 안 되든 찔러보고 그리고 빠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수습하다가 시간 보내고 딴 정책을 또 개발 못하면 주저앉는
그런 현실인데 어제도 12시까지 이 양곡법 가지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있었습니다. 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통령이 왜 양곡법을 거부하지? 농민에게 준다는데 왜 집권당은 반대하지? 이렇게 양비론으로 딱 이게 정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도부의 홍보 차원에서 어디서든 간에 저는 양곡법을 거절하는 대통령의 입장과 이 거절했을 때 오는 국가의 농민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뭐다. 이걸 확실히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21억이 이미 타작물 재배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요번에 발표한 데서 쌀 80kg들이 한가마에 20만 원을 상향하는 그런 것을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3조에서 5조를 내년에 3조 그 다음에 27년에 5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 소위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책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용으로 가면 복잡해요. 이거를 이제 농촌 농민한테 설득을 하면은 1년에 한 번 심는 단일 작물이 있고 연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2년에 한 번 심는 이 경련제 작물 이걸 구분을 해서 발표를 해서 이 작물을 지으면은 쌀농사 짓는 것보다 수입이 더 있다. 이렇게 설득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보면은 16,000헥타르에 대해서는 헥타르당 250만 원을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한 헥타르를 늘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청을 여러 사람이 해놓고 신청한 사람의 3분의 1만 혜택받고 3분의 2가 혜택을 못 받으면 이게 전부 불만자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해서 이런 숫자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해놓고 보니까 지금 농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항의를 받고 있는 것도 우리의 지금 문제거리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농민단체 45개 단체가 이 소위 양곡법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거는 다 다릅니다. 콩작물 재배 단체도 있는데 밀이나 옥수수나 이분들이 전부 쌀도 다 정부가 수매해 주니까 우리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감내할 거냐는 거죠. 이게 정부가 지금 도생하는 겁니다. 각자가. 이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폭넓은 대화를 해서 쌀을 국가가 전량 수매하는데 콩도 해주고 밀도 해주고 이 작물 대표들은 전부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전부 우리가 결국은 떠안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를 명쾌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하는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지도부 여기 다 계신데 지도부가 회의할 때 30분 전에 티타임 안 합니까? 저는 티타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도부 최고위원들이 조율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각자 도생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날 나와야 할 최고의 의지가 있다면은 뭐 극비가 아닌 이상은 서로가 소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 해야지 이게 각자 도생으로 한마디씩 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지도부가 분열된 것 같고 자기 생색만 내는 것 같이 돼버리는 이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박대출 정책의장도 계시고 우리 청년 문제를 우리가 말로만 떠들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 청년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18조 2천억을 써요. 11개 부처가 청년을 우연답시고 여기는 113개의 아젠다를 놓고 11개 부처가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38%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 정책 문제. 공무원도 중복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이거를 편제를 놓고 샅샅이 보니까 18조를 청년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돈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청년청을 신설하는 겁니다. 청년청을 신설하면은 18조가 5조 2천억이 절감이 돼요. 공무원도 줄어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청년청이라는 신뢰가 뭐냐.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이 뭡니까 그 방역 본부가 청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방역 본부를 청으로 바꾸는 것보다 나는 청년에 대한 비전을 더 제시하는 것이 더 큰 국가의 아젠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뭔가 좀 우리가 여당보다는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정책을 놓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항상 여당이 선방을 치고 우린 그 방어하고 끌려가는 이 모습은 국민들이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참고로 몇 가지 건의와 정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 티타임을 다 하고 있고요. 최고위원회 공개 발언에서 혹은 비공개 회의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것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상희 의원님 말씀 주시죠. 그 이 바닥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어. 유명한 이 타짜라는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국제관계도 영원한 적도 우방국도 없습니다. 비정함이 흐르는 부대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한 앵글로색슨계 국가 미국과 영국 보십시오. 1812년 영미전쟁을 치렀습니다. 1870년대에도 또 대지전쟁을 치렀습니다. 또 1930년대에도 미국은 영국의 모든 식민지를 해방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어제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실 감청 의혹 문제에 대해서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습니다만은 사실관계 파악이나 진상규명은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미국이 우리를 도청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 도청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 도청당하고 있다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통령실도 그런 불법 도감적 지대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한미관계가 이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이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종관계 동맹이 아닌 대등한 동맹임을 꼭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중진 의원님들 모시고 최고 중진 연석회의를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중진 의원님들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 민생과 경제의 중요성, 지도부의 품격, 우리 당의 단결, 또 우리가 정책 정당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 인재 발굴을 통한 미래 준비 세력의 길에 이르는 문제부터 공천 원칙을 바로 세우고 또 청년 문제 해결과 최근에 있었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우리의 원칙을 세우는 일까지 이 짧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당의 미래 비전들을 제시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일은 사실 여기 계신 중진 의원님들의 목소리처럼 결국 많은 당원들의 지혜를 모은 그 비단 주머니를 함께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고견들 함께 청해 듣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길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당 저 지도부 구성원으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언행 때문에 당 지도부에 부담을 준 데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중진 의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진 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합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구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여러 가지 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중진 의원님들께서 우리 김기현 대표님을 좀 앞장서서 보호해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십사. 저는 이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가 혼자서 민주당과도 대상하고 또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또 옹호해야 되고 이런 와중에 일부 우리 당 안에서 원외에 계시는 그런 중진 그런 분들이 지금 김기현 대표를 뜬금없이 이거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뭐 저 같은 사람이 나서서 뭐 어떻게 하면 또 이게 예의도 없고 이렇게 남들 눈에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이런 때 좀 우리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이렇게 원외에서 당 안에서 지난 시기에 경위원도 있는 이런 분들이 당 지도부를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걸 좀 앞에 나서서 좀 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택 부의장님 또 홍문표 의원님 정책이 때는 많은 또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가속화해야 된다는 말씀 주신 거 명심하겠습니다. 정책위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오로지 민생과 정책이라는 그런 인식 하에서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데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현황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캔커피 마약에 콜라 마약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마약은 공급 조직과 중독자들의 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 불안을 넘어서 국민 공포 수준입니다. 마약과의 전쟁은 아무리 강하게 해도 과하지 않다는 그런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체제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때입니다. 정책위는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에만 경례라는 시대의 오보를 낸 KBS 앵커에 대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해외 연수 대상자에 선정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KBS 사장은 추천을 해주고 언론진흥재단 측은 해외 유학 대상자로 선정하는 은전을 내린 것입니다.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의 메인 뉴스 앵커가 시대의 오보를 내고 국가적 망신을 초래한 벌은커녕 상을 주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표관수 이사장이 버티고 있는 언론진흥재단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KBS 사장 응분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 경남에서 KBS와 또 다른 언론사가 경남 전체에 천 개의 샘플을 가지고 그 많은 국회의원들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공표를 했습니다. 저는 KBS가 그런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KBS 내에 정파적인 섹터들이 국민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조작으로 인해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리고 또 KBS에서 일부 섹터들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엎으려고 하는 반민주적인 태도와 그 집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악랄한 침해입니다. 언론 구성원으로서 언론 전체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정보에 봉사하는 정신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될 언론 전체가 의심을 받고 불신을 받는 그리고 갈등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도구가 될 것을 극히 우려합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